이렇게 제주로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 장발 확진 환자가 폭증하자 진주시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진주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진주시 의회는 이틀째 문이 닫혔습니다. 이 통장과 접촉한 의원들이 속속 음성 판정을 받고는 있지만 업무 보고 등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정례회 일정을 이달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조규일 시장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음 달 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확진된 공무원 6명에 자가격리 또는 검사 중인 공무원도 70여 명으로 한동안 업무 복귀가 어렵습니다. 이 통장발 코로나 확산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자 진주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명백한 책임입니다. 경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3명까지 같이 갔다 온 직무 연수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이 사태를 촉발했다고 봐야 됩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에 노출된 진주시장이 진단 검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주시가 방역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마다 열에 아홉은 원망을 하죠. 어떻게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화근이 된 이통장단 연수 일정표입니다. 연수는 첫날 저녁 1시간뿐. 2박 3일의 대부분이 제주 전체를 도는 관광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시국에 혈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이끈 만큼 시민들은 진주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앞장서서 어긴 우리 진주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단체 연수에 안일한 대처까지. 연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